안녕하세요. 데일리 드로잉의 임시입니다. 오늘은 카페 그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카페를 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자료도 나름 준비했어요. 우선 카페를 가게 되면 되게 다양한 그릴 거리들이 있는데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걸 그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가 되는데 실상 뭐큰 고민은 아니고 그냥 다 그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뻐 보이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들 위주로 그려 나가려고 해요.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 그려 본 다음에 그리고 직접 카페를 나가서 실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이어지는 구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있는 이런 개인 샵들이 아니라 누구나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더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방 위주로 많이 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별다방에서 어떤 것들을 그릴 것인가? 요런 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사물들로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물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장면, 그 다음에는 그 장면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공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관 풍경, 이런 방식으로 그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가자마자 주문한 음료를 받고 그 음료와 제 테이블 공간들을 그리는 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복합적인 건데 한 장면에 다양한 대상들을 집어넣는 걸 좋아해요. 외관인 풍경. 풍경과 그 공간, 내부 공간 안에 보이는 뭐 이런 디테일들, 매우 쉬운 컵, 음료가 나오는 바, 카페 내부에 있는 집기들, 어떻게 보면 가구 인테리어 소품들인 거죠, 보면. 특히 뭐 별다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매장을 가든 좀 어색하지 않게 익숙한 분위기가 나는 거니까. 아, 여기는 투썸이에요. 그리고 외관, 내부 바, 그리고 가구들, 음료, 뭐 로고라든지 뭐 이런저런 내용들. 여기도 외관, 커피, 뭐 이런 종류. 내부 공간들, 그리고 뭐 화분이라든지 인테리어 용품들. 이거는 1편에서 나왔던 그 카페 음료 컵인데 좀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는 것도 괜찮긴 해요. 편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카페 공간 안에 있는 소품들이라든지 특정 부위들만 따서 그렸어요. 좀 시선이 머물렀던 그 장소들에 있는 사물들이라든지 약간 좀 특징만 잡아서 그리는 이런 방식도 카페 가면은 되게 시간 잘 가는 드로잉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부 공간에서 밖을 바라다보는 그런 풍경도 그리는 재미가 있어요.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보면 만나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건 개인 샵인데 한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넓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옷걸이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의자가 있는 이 공간만 따서 그리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기도 하고 나름 좀 느낌도 줄수 있고. 그리고 별다방 갔을 때 이제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단순화시켜서 좀 웅성웅성거리고 많이 모여있는 분위기 같은 이런 것도 그리면 좋고요. 결국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합적인 대상이에요, 보면. 사람들도 있고, 가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음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비빔밥처럼 딱 모아서 짠! 나타나는 게이 카페 그리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게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만들어 봐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거는 별다방 내부 공간. 앞에나 이쪽은 MD 제품들 진열되는 공간인데 저는 MD 제품들 진열되는 공간 좀 좋아해요. 약간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이걸 또 그리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도 이 개인샵인데 좀바 그림이 많은데 저는 카페에서 가장 그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을 표출해 줄수 있는 부분이 이런 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온전히 이제 커피가 나오는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개인샵인데 핸드드립을 하는 바거든요. 보면은 각자 다 달라요, 매장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타벅스 바. 다양한 집기들 있고 위에 메뉴판 있고 아 그냥 보게 되면은 별다방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려볼 때는 그 통일된 디자인들이 훨씬 더 좋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그릴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외관 그리고 내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소품들 이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거를 조금씩 레고처럼 조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같이 쭉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